오늘은 오랜만에 온천을 즐기려고 왔습니다. 어떤데? 온천, 욕실이 엄청 넓다. 지금 채워지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누르면 에어, 바닥 에어가 작동됩니다. 한편 잡았는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온도 체크해줘야 돼. 딱 좋아. 우와. 깨워줘야겠다. 아, 야, 시원해. 야, 너무 뜨거워. 뜨거워? 이게? 이거 한 38도인데? 아, 뭔가 부드럽다. 물 향이 난다, 또. 향? 그러네. 온천 같은 향 나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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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바로 뜨거워진다. 와. 아, 그, 몸이 빨개졌을 것 같아. 그지? 응. 목욕하는 것보다 뭔가 좀 다르다. 물 향이 다르네. 응. 이러면 또 피로 회복이 되겠지? 네, 이렇게 쪼로로로 이런 소리가 좀 들어가야지 온천 같지 않겠지? 아, 온천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는 들어가는 이것도 하나의 사운드 효과. 그렇지 않아? 온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눈 감으면서 이 쪼르륵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야, 온천에 있는 약간 그 온천물에 담겨진 계란 같은 느낌이죠? 나? 그렇게 동그랗네. 짠. 아, 근데 바나나 우유 먼저 먹자. 아, 그거? 이게 진짜 내가 짠. 짱구 보고 처음으로 알았어. 커피 우유잖아. 그러니까 그런 우유 계열 잘 어울리는 거네. 원래는 뭐 끝나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못 참아, 못 참아. 아, 못 참아. 무슨 소리야? 맛있다! 맛있다! 이거지. 아! 원래 그거 목욕탕 갈 때는 이제 찜질방이 아니면은 남녀 따로잖아? 그럼 부모, 아, 그 부부끼리 시간 정한 거 몇 시까지 들어갔다 나오자 이렇게 정하잖아. 20분에서 30분 담가져 있다 했지. 나는 기본 1시간 들어가거든? 그럼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어. 아빠는 1시간 들어가고 엄마는 30분이면 끝이야. 우리 그때 찜질방에서 우리 그때 찜질방 갈 때도 갔을 때도 항상 자기 늦게 나왔어. 그래도 덜 들어간 건데. 원래 온탄 들어갔다가 냉탄 들어갔다 온탄 들어갔다 냉탄 들어갔다 자기 항상 늦게 나왔어. 근데 뭐 세상스럽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너무 살살해졌다. 아~ 저 너무 약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약하게 했거든. 근데 그냥 세게 했네. 뭐예요? 이번에 웃기면 이제 내 차례야. 웃기면 나야. 왜? 왜? 왜 그렇게 되지? 웃기시니까 이긴 또... 쪽이거든요. 아니지. 형은 내 차례야. 가위바위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가위를 몇 번 했는데. 하나, 둘, 셋. 그거 머리 길어는 거지. 아니 무슨 위에서 그 식물 떨어진 줄 알았어. 식물이요? 그거 있잖아. 화분 나고. 화분 나고.
어. 아니 약간 순간 그러니까 그 주마등이 보여서 뭔가 빵! 아, 난 끝났다 약간 아. 이런 게 진짜 좋아 진짜 가위바위보 어, 심리전이다 잠깐만 오케이 그냥 보이냐 그러면 가위바위보 보이지 진짜? 와. 진짜 보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갖고 어떻게 해? 이렇게 해? 일로 와 왜, 뭘 본 거지? 일로 와 일로 와 저태 와 아! 왜 그래 왜 그래 해야지 이건 별로 안 아팠겠다 잠깐 깨워 아 재미없다 꼬치 묻었어? 아니 안 묻었어 안 묻었어 와 땀 났어 와 소금 맞아? 소금 깨소금 그래? 쭈꾸미인데? 어, 그래? 단무지인 줄 알았어? 에이 자기 또 안 그렇지 않게 단무지 찍어 먹을 거고 한 번 먹을 뻔한 적 있거든? 크더라 비즈 같이 일본 온천에서 실제로 계란 먹나? 찜질방처럼 안에서 먹고 그런 데는 없고 밖에 그 너천탕이랑 따로 계란만 해놓는 데가 있거든? 마이킹 있나 보네 거기 근데 그 뭐 엄청 방귀 같은 냄새 나는데 알지? 거기서만 해줘 항상 모든 온천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있어 전류가 그 딱 그 방귀 냄새 그대로 나 여기서 훈제 같은 바로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어어 어. 내 방귀를 해줄게 그러면 자기 그때 생각만 자기 이제 나갈 거지 벌써 나가? 나 한 20분에서 30분 있을 거니까 아 좀 더 있을 거야? 지금 11분 지났거든요? 왜? 아니 좀 사오라고 할래 어딘가에 있는 통닭집을 찾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수건이 좀 더 온천 느낌이 있다 일본 애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어리잖아요 그렇게 어렸는데 엄마한테 줬어 근데 이 크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너무 크죠? 그리고 그것도 있다 찜질방은 아무래도 통닭집 넣어준 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딱 좋네 근데 제가 젓가락을 필수로 안 갖고 왔거든요 잘했어 그냥 손으로 드시면 돼요 그 양념입니다 펼쳐주시면 돼요 여기 소금 뿌려서 드시면 돼요 이게 양념? 하이하이 또 이거 좀 까주세요 기차 소리인 거? 그런가 야 사장님이 꽉꽉 채워주더라 그 거품 차니까 버리고 아 진짜? 그렇게 거품 없어 완전 꼭 치워줘 으아 우와 와 미쳤어? 와 죽인다 또 한번 먹어봐
와. 아우야. 아. 완전 좋아? 저 세상 가버릴 것 같아, 진짜. 아. 목욕하고 엄청 나른하잖아, 지금. 나른하고 바로 뻗으면은 잠깐 한 루체 한 판 하면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치킨에다가 맥주? 그것도 센데? 엄청 부드럽지요? 끌컥끌컥 들어가지? 와. 야, 좀 내, 나 욕심부려서 너무 많이 들어갔나 봐. 심장이 쿵쾅쿵쾅 걸려. 그랬나? 들려. 여기 지금 마이크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 와, 땀 계속 나. 여기서 흐르고 있어, 지금. 그래, 나 밖에 산책하는데 땀이 났나? 아, 진짜? 먹겠다가 산책하면 땀이 엄청 많이 나겠다. 이런 돈닭집 가면 후라이도 일단 먹어야 돼요. 그거요? 와, 먹는 게 힘드냐? 와. 어질어질하네 진짜. 맨날 온천 한 시간씩 해야 되나? 선배. 처음 봐. 나 한번 볼게. 아 빨리 불러. 오늘 약간 이렇게 또 그냥 잘 수 없는. 쉬우고 자야지. 그냥 갑자기 대폭발이 됐다. 깨워줬다. 증거 영상 남겨놓는 건 남자가 깨워줬어.